우리 방송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왜?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은데? 욕을 먹겠는데? 왜? 왜? 보통 이러면 욕 먹더라고. 초심을 좀, 잃었다. 뭔가, 아, 뭔가 좀, 아씨, 오늘 좀 존나 못한 것 같은데 욕 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반응이 좋아 또. 아. 근데 뭔가 이번에 아~ 되게 정보가 많은 것 같아, 이번 방송은.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본격 쇼포테인먼트 방송. 쇼핑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지. 그러니까 난 쇼포테인먼트 이래서 뭐지 했어요. 쇼포테인먼트 팟캐스트. 이제 영어도 합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합쳐서 줄였어. 이번엔 무슨 정보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또 잠시 잃어버린 지갑 제가 말을 막 이어가다가 이렇게 잠시 휴지가 있으면 아, 저 새끼 또 지갑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아련. 아, 못 살아. 야, 돈이라도 있었으면 나 진짜 오늘 방송 못 했을 거야. 세 마디마다 한 번씩 그 얘기했을 거야. 거기 돈이 얼마나 있었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네. 추석 특집 예고 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네,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선물 얘기도 약간 줄여서 했죠. 저희가, 아, 그렇죠. 네. 어, 아무리 쇼핑, 아니, 쇼핑한다. 아무리 추석 특집이어도 4시간 방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이번 추석 특집 방송을 다 들었는데 아직 반 정도 남았다. 아, 그러신 경우에는 다시 듣기를. 아, 이미 다 들어, 아, 이미 다 들었는데 끝났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씨, 아직 뭐야? 예를 들어서 뭐 논산이야, 씨, 뭐 부산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 네. 고속도로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한번 해결하고 갑시다. 어, 그렇죠. 흡연자 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궁금해하셨을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왜 외국 담배가 없는가? 던힐. 저는 말보로 안 피기 때문에 몰랐어. 팔리아먼트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국내 한 담배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영향으로 휴게소들이 국산 담배만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 올해 초에 이를 시정하라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주문했대요. 어, 그럴만하죠. 어, 왜 국산 담배만 팔아? 외국 담배 팔아. 그렇지. 외국 담배도 팔아.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외산 담배 구입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239곳, 어,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나? 239곳 가는데 외국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뭐야. 아, 진짜 이상하다. 1%? 1%? 좀 넘는 거죠. 좀 넘네요. 네. 그나마 3곳은 예전부터 외국 산 담배가 원래 입점해 있다. 원래 리베이트 안 된대. 공정위가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무도 안 들은 거야. 어떻게 이래? 그래서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공정위가. 이씨, 내 공정인데, 이씨. 그래서 외산 담배 회사들이 공정위 시정명령이 있는 이후에 휴게소 운영사를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입점 문의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공정위 명령도 내려졌으니까 이게 약간 등에 업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굳게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혹이라 생각하고 휴게소를 노크해봤지만 힘들다, 모르겠다,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공허한 답만 돌아왔다고 했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공문을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뭐 마진 및 시설물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전에는 마진 및 시설물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겠다고 막 공약을 했겠죠. 네네네. 해주기만 하면 이런 거 뭐 많지? 모든 업체. 뭐 저기 호프집 냉장고. 아,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냉장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이런 거. 그치. 이런 관행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 일각에선 보고 있다. 계약서에만 빠졌을 뿐 독점적 관행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에 시정 주체인 담배업체 관계자는 이명 계약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어쨌든 안 팔고는 있어. 하여튼 뭔가 뭐 해결하겠다고 막 하는데. 운영사 쪽에서도 문제는 있어 보인대요. 운영사들이 외산 담배 브랜드 입점을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왜 그러지? 운영사는 도로공사로부터 입찰을 하죠. 보통 이런 거 휴게소 운영권 따는데. 그렇죠. 5년씩 계약하나 봐. 5년간 휴게소 운영권을 획득하는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운영은. 근데 겉으로는 독립적인데 수익이 보장되는 외국 브랜드 담배 입점을 망설이는 이유가 더 웃긴 거지. 그렇죠. 이게 돈이 되는데 왜 안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 눈치의 대상이 않고서야. 도로공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온대요. 이거는 사실이 이런 의견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도로공사가 매년 운영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갑질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요. 도로공사는 선정하니까 낮은 등급을 두 번 받게 되면 차기 운영사 선정에 참여할 수조차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받아 운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평가를 내려 두 번 낮은 등급 받으면 다음 운영사 선정 아예 못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영권 정권을 위임한다고는 하지만 차기 운영권 계약 등을 고려할 때 입김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공사에 도로공사에. 도로공사가 갑질을 하고 있네. 일단 의견이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그 이게 있을 수밖에. 의견이 있는 거죠. 의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업계 관계자는 휴게소의 외산담배가 안 보여 속 시원하다 일부 소비자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만 살 권리를 제한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본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단중에 내가 아무도 안 팔고 있어. 쇠고시니까 사실상 쇠고 판다는 건 아무도 안 팔고 아무도 있는 안 판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팔기 시작하면 어쨌든 튀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동시에 다 같이 오늘부터 팔기 시작해 뭐 시작하면 좋은데 이거는 그리고 저기 전혀 뭐 그럴 듯하지도 않은 그냥 내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뭐다. 도로공사도 공사고 담배공사도 공사인데 돈은 담배공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이 공사끼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온다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도 말장난 한 거예요.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 그냥 나 안 들여놓고 그냥 다 같이 236곳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죠. 이러면은 명령했잖아. 아니 이거는 권하는 정도인 거잖아. 벌금 먹여야지 먹이는 정도로 강경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 시정 명령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네. 벌금을 때려 먹어야 돼. 공정위보다 더 무서운 네. 그 동네 형아가 지금 등 뒤에 있는 거거든.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실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 너네 점심시간에 밥 나가서 먹어도 돼 했는데 선도부 선생님이 짱이. 지키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못 나가지. 근데 뭐 가지 말라고 막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 그냥 문에 서 있어.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담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뤄봤고 아직까지도 세 곳밖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고속도로 업체 선정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휴게소. 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 씨는 연휴를 맞아서 설날에 고향에 방문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대요.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해서 제휴카드 보여줬어요, 통신사. 거부당한 거야. 이거 알죠? 알죠,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안 돼요. 빠모, 바게트. 맞아요. 적립 안 돼요. 적립도 안 되고, 할인도 안 되고. 적립, 할인 다 안 돼요. 그냥 그 프랜차이즈는. 기프티콘 이런 것도 사용 못 하는. 맞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맞아요. 그, 이거 맞아. 나 궁금했어. 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입점한 프랜차이즈의 가격 차별. 그 맛도 없어. 맞아. 진짜. 맛도 심하게 없어. 그리고 멤버십 적립 거부, 할인 거부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업체들의 나몰라라식 운영은 개선되지 않고 있대요. 이름을 달지 말든가. 그러니까. 현재 본사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다 있어요. 진짜 어느 순간 다 생겼어. 진짜 맞아. 없는데 없어. 카페 베네, 던킨 도너츠, 뭐 SPC 말할 거 없고요. 뭐 엔젤리너스, 타멘탐스 뭐 다 있어요. 다 할리스. 심지어 BBQ도 있고. 아 진짜? 뭐 있대요. 롯데리아 소속 브랜드가 엔젤리너스 같은.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여전히 멤버십 할인 적립 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도 있나 봐요. 근데 일부 업체는 특히 통신사 등 주요 제휴업체 할인은 안 된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자기네가 메인으로 하는 그냥 자기네 거 안에서 하는 멤버십은 몰라도 일반 정포가 가격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좀 더 비싸기도 하고요. 적립과 쿠폰, 가격 상품권 등을 거부하는 외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수한 수익 구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중간 업체에게 사업권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네. 유통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중에 대부분의 휴게소는 임대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휴게소의 사업권을 따낸 다음에 프랜차이즈들에게 다시 매장 자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휴게소 사업권을 딴 다음에 다시 그 안에 있는 자리를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멤버십을 개선하는 대신 제품 할인 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밖에 못한다 지금. 도로공사와 중간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낮추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 못한다. 이거 구조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외식업체 관계자들은요, 사업권을 소유한 업체들은 보통 임대료를 받거나 매출에서 그렇죠. 일정 수수료를 네. 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데 수수료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개선하지 않고서는 박리담에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게 사실상 독점이잖아. 그렇지. 국도 휴게소가 사실 돈 되는 사업이라는 필이 딱 오잖아요. 딱 그쵸. 오죠. 딱 오기 때문에 수수료도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건데. 근데 지금 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다 가도 맛 다르고 맛이 없고 비싸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나는? 그래서 지금 그냥 아예 안 가거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는 아무리 내가 평소에 가던 매장이 있어도 고속도로 거는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어차피 내가 다니던 매장하고 조건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런 거 다 아니까. 좀 더 깊이 나가보면 그 저희 딴지 기사로도 예전에 여러 번 다뤘었지만 아주 강력한 수익을 낼 것이 너무너무 확실한 이 사업권을 공공기관이 잡고 있을 경우에 네. 그리고 그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는 경우에는 비리 혹은 각종 그렇죠. 이권 개입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저는 고속도로 없지. 휴게소도 뭐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겠지만 아주 옛날보다야 네. 요새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끼리 경쟁도 많이 하고 아 그렇지 휴게소가 또 많아졌다 보니까 네. 아 여기 휴게소 별로던데 한 10km 더 가서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잖아. 뭐 어쨌든 좀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휴게소 음식이 맛있어졌어 옛날보다. 옛날보다는 종류도 많아지고 했어. 근데 여튼 그런 게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수수료도 좀 셀 것 같아. 왜냐면 차리면 어쨌든 요새는 뭐 휴게소 하나 좀 큰 데는 커피 프랜차이즈 막 두 개씩 세 개씩 들어오기도 그치, 하는데 맞아, 맞아. 어쨌든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 두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네요. 게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판매 가격이 시중가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비싼 걸로도 나타났대요. 휴게소 특히 휴게소 편의점. 편의점. 특히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보니까 직영 휴게소에 비해서 또 임대 휴게소의 판매력이 높았지. 당연하지. 그렇지. 두 번 떼야 되니까. 그랬더니 19개 임대 휴게소 모두 같은 가격으로 판매 중이었는데 뭐 설레임, 국화빵수, 월드콘 이런 거 경우에서 직영 휴게소인 어떤 휴게소에서는 1,600원인데 임대 휴게소 나머지 19곳에서는 1,800원. 근데 더 받는다. 게다가 이 아이스크림은 일반 소매점에서는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이 1,200원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받네. 직영도 비싸. 근데 임대는 더 비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그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휴게소라고 막 이거 사실 좀 구시대적 발상이야. 그렇지. 야, 그래도 휴게소인데 비싼 게 당연하지.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물류유통이 얼마나 지금 발달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운영 주체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담합도 있어. 내가 볼 때. 그치. 여기도 나와 있어요.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모두 똑같이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이게 사실은 휴게소 간다는 건 되게 멀리 어딘가를 간다는 거고. 그치. 이게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야. 약간 들뜨잖아. 그치. 그, 이거 약간, 그, 뭐야, 편의점에서, 아, 그, 뭐야, 피서철, 관광지에서 바가지 씌우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네. 네. 비싸게, 너무 비싸게 판매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휴게소 평가시에 감점을 주는 등에, 그래, 이런 걸로 평가해야지. 그치. 도로공사에서. 그리고 도로공사도 자꾸 수수료 얼마나 받는지를 모르겠네, 이거. 한번 제보해 주실 분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궁금하다. 도로공사에는 얼마를 내고, 그 휴게소는 그 안 휴게소 안에서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점포 매장에 몇 퍼센트를 띄고 몇 퍼센트를 준지 아 이런 거 궁금하네요 되게.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그러면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과연 휴게소에서 어떤 메뉴가 인기냐? 궁금해. 네. 지가 조사했는 거. 진짜 야. 너 아직 20대야. 좀 더 순수해지란 말이야. 업자가 돼서는 안 돼. 네. 아니, 되게 최근... 억울해. 전문가적인 성향을 보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 아니야. 다 우리는 주세요. 우리는 어쨌든 박세롬이 손님에서 놀고 있어. 아, 그렇지. 최근에 한 매체에서 발표한 휴게소 인기 메뉴입니다. 1위. 덕평 소고기 국밥. 1년간 369,130그릇. 와. 어우, 설거지만 해도 졸라 빡세겠다. 네. 판매액이 22억 1000만 원. 소고기 국밥 한 단일 메뉴. 이거 먹으러 가야겠는데. 이게 이 식당 하나의 전체가 아니죠. 이 소고기 국밥만 팔아서. 그치.
그리고 보니까 2위, 3위, 4위 뭐 한 5위까지도 다 국밥류가 인기 메뉴더라고요. 휴게소 메뉴가 진짜 다양해져서 요새 진짜 파스타 파는 데도 봤거든요. 맞아. 근데 국밥이 간단하지. 간단하지. 후루룩 먹고. 후루룩 먹고. 근데 확실히 퀄리티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휴게소 먹거리들이. 간식류는요. 1, 2, 3위가 다 천안휴게소의 명품 호두과자가 차지. 아, 그렇구나. 105만 4,079개. 저도 52억 이거, 9천만 원. 와, 저도 이거 제일 좋아해요. 호두과자. 아, 그래? 저도, 네. 뭐 제일 좋아하세요? 간식 중에. 저희 호두과자 또 이제 입점. 그거 진짜 맛있던데. 그거 맛있. 그거 원래 유명합니다. 천안에. 네. 저는 그거 좋아해요. 감자. 알감자. 아, 맞아. 그것도 맛있죠. 저는 다 좋아요. 먹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하여 먹거리를 얘기한 김에 제가 이틀 전에 네. 불시에 게시판에 휴게소와 관련된 에피소드 좋아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제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십사 공지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고요. 어, 그래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사연은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댓글은 많았으나 사연은 두 분이 보내주셨다는. 아, 근데 이틀 만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 그럼요. 바로 보내주신 거라 할 수 있죠. 네. 이분은 보내주실 거 알았어요? 아브락사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저희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실 네. 수가 있는지. 네. 이미 저희 또 이제 그 부부를 배웠기 때문에. 아. 걸신어를 자처하는 만큼 먹거리 제보는 꼭 해야겠다고. 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 국도에 있나? 그러면? 외관 나들목. 외관 알죠, 외관. 네. 대구 옆에 외관. 아, 그래요? 경북이죠. 네. 외관은 참외가 유명합니다. 맞죠? 뭐야, 뭐야, 이게 다. 아, 왜냐면 대구 소녀. 확인 받으려고. 대구 소녀자. 아. 사실 저도 몰라요. 참외가 유명했구나. 아, 외관 참외, 예. 외관 나들목을 내리자마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번 하면 끝나는 데인데, 접근거리가 고속도로 위에 의 휴게소와 별반 차이가 없대요. 온천골 아바이순대라는 곳이랍니다. 와. 경북 칠곡군 외관읍 삼청 1길 61 054-975-5662 미치겠다. 주무기는 순대국밥입니다. 맛없는 휴게소 먹거리에 실망하기보다는 이런 곳 어떤 거예요? 내리자마자 딱 한 그릇 맛있게 든든히하고 올라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보하려고 쉬는 날 알아보니 이번 명절에 빨간 날 다 쉴 작정이래요. 예전에는 설 추석 하루씩만 쉬었는데 할머니께서 많이 연로하시다고. 아, 맛이 있겠네요. 맛이 있겠네 그럼. 연휴 전부터 경부선 타고 이동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진짜 좋은 정보인데 아쉽습니다. 국도도 하나 제보하시겠다고. 상주 문경 쪽에서 안동 영덕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아 무슨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 예천 용궁의 단골 식당이라고 있답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궁시장길 30. 어, 용궁인가요, 거기? 그러니까요. 용궁면 용궁시장길 30. 054-653-6126. 여기 특파원 같아, 특파원. 여기 연중무유래요, 연중무유. 여기도 메인은 순대국밥. 아, 여기는. 아브라카스님 그것도 그냥... 좋지만, 돼지 석쇠불고기와 오징어 석쇠불고기의 일품이라는데, 보통 명절에 집 내려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이 정도까지 먹진 않죠. 여기는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 두 가지 모두 저렴한 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성년님 만세네요. 저를 보시고 나서. 아웰서스님 만세. 아내분 있으시다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같이 들이시면 큰일 나. 아니 만세 한번 했는데 뭘. 형수님 만세.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아, 침이 고이네요 정말. 아, 사진 첨부돼 있나요? 아, 아니요. 그냥 이거 읽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분은 그 메일 이름이 닉네임이 아니라 실명 같아서. 네. 성 말고 이름의 이니셜이 CS님입니다. 네. CS님께서 안녕하세요 홀장님 로라님 새로님 새로미님 저도 사연과는 관련이 없지만 살짝이 적어볼까 합니다. 아 뭔데 이게 그건가 봐. 우리 1위가 아까 뭐였죠? 덕평 소고기 국밥. 네. 네. 대구에서 생활 중인지라 오 대구에서 서울로 갈 때면 덕평 휴게소에 꼭 방문하게 됩니다. 아~ 이 휴게소를 지나고 나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튼 서울로 올 때마다 여기가 마지막 휴게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덕평 휴게소가 좀 크지 않아요? 여기 덕평
덕평 자연휴게소 막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되게 크게? 여기, 네. 여기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 그쪽은 거의 가 여기 맞아. 쇼핑 아울렛이 있어. 아, 휴게소에? 어, 옷 팔고 막 그래. 되게 커. 엄청 커요. 제 기억이 맞다면 덕평휴게소가. 윈도우 쇼핑할 수도 있고요. 휴게소 대비 식당가의 선택의 폭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리고 남자 소변기에 게임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볼일을 볼 때 재밌습니다. 예, 뭐, 그래서 막 그 소변빨로 막 게임되고 막 이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로라님, 성녀님은 잘 모르시죠? 아, 아시면 안 됩니다. 네. 왜, 왜, 왜? 아. 남자 자신. 아, 이게 아마 덕평 자연휴게소인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커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 휴게소. 금강휴게소입니다. 아, 금강휴게소는. 아, 아시다시피 금강이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풍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대전을 빠져나올 때면 항상 대전 IC 진입점까지 막히고는 하는데 대구까지 오는 길에서 시간상 중간에 위치한 곳이 항상 여기에 영역 표시를 합니다. 이 휴게소를 가면 날씨가 좋을 때 항상 강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멍하니 돗닦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괜찮은 휴게소임에도 이용 고객이 적은 편이라는 느낌입니다. 금강휴게소. 저는 강원도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도 강원도였고 그 놀러 갈 때도 강원도 많이 갔다 왔다 해서 저기 문막 휴게소도 괜찮았고요. 아, 문막 기억나네요. 네, 네. 문막 휴게소도 괜찮았고 여기 요새 휴게소들도 또 다 괜찮죠. 그리고 왜 또 서해안 타면은 저기 어디야 행담도 행담도 휴게소 거기도 크잖아요. 거기도 아, 크죠. 네. 거기도 바다가 이렇게 확 보여가지고 아, 맞아요. 너무 좋아. 행담 휴게소 아주 좋죠. 서해안 고속도로는 지지면 방송에 새로미님의 803 방문기를 들었는데요. 갓바위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803을 즐기는 다른 방법은 바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 아, 맞아요. 케이블카 있어? 갓바위 부근이 아니라 비로봉 방향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대요. 맞아요. 물론 산림 훼손을 하면서 지은 곳이긴 하지만 근처에 순두부찌개집도 맛있고 오리고기집도 괜찮고. 아, 맞아. 오리고기 맛있는 데 있어. 유명해요. 분위기 좋은 카페들도 넘쳐납니다. 아, 진짜 맞아요. 케이블카를 전망대까지 타고 올라가면 경치가 죽여줍니다. 우린 소비방송이니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곧 가을이 다가오는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면 가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으시면 새로미님 제가 같이. 아, 이것도 성녀 만세인가요? 그러네. 네, 홀장님, 로라님, 새로미님 다들 추석 잘 쉬시고 전 이만 물러갑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정보 네. 진짜. 아, 순간 또 휴게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아버님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그 아버님이 은퇴하고 나셔서 그 정년퇴직하신 다음에 그거 하시거든요. 그 영업용단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많이 아주 멀리는 안 가시고 이제 아~ 경기권 아니면은 한 태안, 당진, 충청권 정도까지 커버하시거든요. 어쨌든 고속도로를 계속 타시는구나. 아산이나 네. 근데 톨비가 아까워서 국도를 많이 타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루틴하게 쓰이는 비용도 어떻게든 절약하면 아, 많이 비용이 되죠. 그래서 커피값도 아까워서 믹스커피에 뜨거운 물 받아갖고 가신다는 말씀 듣고 가슴이 찡하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매트리스 엄마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음에 좋은 거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됐다고는 하시지만 다음에 내가 없을 수도 있다 말할 거 아니었을까. 야, 효도는 오늘 하는 거다. 야, 지금 부모 건드리기 있는 거야. 부모 수면 갖고 지금 건드리기 있는 거야. 아니 아버님의 마음으로. 근데 안 그래도 그때 잠 되게 불편하게 잤다던 날 하룻밤에 한 번은 어머니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한 번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진짜? 그랬더니 아유, 몸이 힘들지 않고 배겨? 아직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이 풍진 세상을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휴게소 먹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트로트죠. 이 휴게소 차트가 있어요. 정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아,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요. 왜냐면 거기서 인기 있는 음악들이 결국 유명한 거고. 그래야 그 트로트 가수분들이 행사 같은 거 다니실 때도 행사 페이 같은 거기서 일단 그 운전하시면서 엄청 많이 들으시잖아요. 트로트. 맞아. 장윤정의 어머나가 그렇게 방식을 통해서 유명해졌다고 들었어요. 한 번에 뻥 터진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렇게 고속도로를 통해. 휴게소 하면 아주 그냥 눈에 선한 풍경이 있죠. 그런 거 이제 휴게소 건물 앞쪽에서 이제 그런 음악 틀어놓고 이제 다양한 거 이제 파시는 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담배 한쪽에서 피우시는 그 요새는 담배 그 흡연실이 있죠. 아, 맞아요, 곳에. 맞아요. 근데 꼭 흡연실 앞에서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꼭 앞에 나와서. 맞아, 밖에 나와서. 안에는 또 너무 그 공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무슨 너구리굴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잘 알죠.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좋아졌다는 거. 아, 화장실 진짜 많이 좋았어. 어릴 때 휴게소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지금 가보면 화장실이 진짜 크고 쾌적해져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생각납니다. 안마. 안마기 진열해놓고 체험하게 하면서 판매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좋다. 그거. 네,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이제 피곤하신 분들 그 안마 정말 받아보고 관심 있으면 거기서 구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확실히 많이 돌아다니니까 되게 다양한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 작년인가 재작년 무렵에는 KTX를 되게 많이 탔는데 요새는 운전을 정말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래서 저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저 어릴 때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좀만 더 합리적 가격과 다양성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 이거 회의할 때 이 얘기 했었지. 야, 이거 진짜 나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 진짜 궁금했지. 맞아. 꼬꼬마 시절부터. 아, 정말 박세롬이의 해안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진짜 이건 다 궁금한가 봐요. 제가 옆에 코코아 기자한테 고속도로 하면 뭐가 궁금해요 물어보니까 이거였어요? 이것도. 아, 그래? 아, 재밌어. 이게 무려 자료는 되게 오래된 거지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들은 어떻게 출퇴근을 할까? 와, 나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궁금했던 기억이 나.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며칠 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저기에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내려갈 땐 생각도 못했는데 올라오면서 휴게소에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꽤 늦은 시간에도 휴게소 직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심야에도 1일 2교대를 운영할 거라는 생각만 들었지 어떻게 숙식을 하는지 출퇴근하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요금 할인은 받는 건지 고속도로 이용할 때 별게 다 궁금해서 이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정신줄 놓은 사람으로 볼까봐 물어보지 못하고 집에서 정보를 수집했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우선 이 직원분들의 근무 시간은 지금 약간 달라질 수 있었는데 옛날엔 이랬대요. 그러니까 2010년쯤에 1일 12시간 2교대 근무로 좀 빡셌네요. 그에 따라 기숙사도 있대요. 근데 12시간 근무가 아무래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퇴근을 그러니까 힘든데 대부분을 출퇴근한대요. 하지만 대부분을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많고 가장 중요한 출퇴근은 바로 휴게소 뒤편에 휴게소 직원, 납품업자, 유사시 구급차, 소방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뒷길 도로가 있대요. 아, 그래. 뒷길 도로 본 것도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뒷길 도로는 휴게소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급차, 소방차 같은 게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출퇴근용. 대부분이 휴게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서요. 뒤쪽 도로로는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은 물론이거니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 길로.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있잖아요. 휴게소 맞아. 외곽 한 칸에 지하도가 있대요. 서로 왕래가 가능해요. 진짜? 진짜 신기하다. 근데 물론 모든 휴게소가 그런 건 아니래요. 같은 이름의 휴게소지만 상하행선이 한창 떨어진 곳은 지하도 공사 당연히 불가능한데 그러겠지. 아예 마주보고 있는 거 거의 그런 데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가끔 있지. 결론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직원들은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뒤편에 있는 뒷길을 이용한다는 거 이겁니다. 오,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봐서는 뒤를 보고 있어. 뒤를 봐야 되는구나. 덧붙이자면요. 개인 자동차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휴게소 직원의 얘기가 있다고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요. 2012년 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어떤 분의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 뭔 상관이야.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어요, 유족들이. 현행 산재 그 보상보험법상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예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외? 그러니까 아니 고속도로인데 만약에 차로 출퇴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가로 출퇴근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산재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당연하죠. 차량이 무슨 그러니까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뭐가 중요해. 출퇴근 길에 그렇게 됐으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돼요. 2012년 저기 얘기인데 지금 좀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한번 이것도 정보 아시는 분 있으면. 네. 그리고 내가 이거 언제 한번 로미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나? 이 다음 거? 톨게이트에서 네, 성희롱 하는 사람들? 드디어 조사를 해주셨군요. 저도 이거 기사 한번 봤었거든요. 요거는 성희롱이니까 내가 하기 싫어. 네.
예, 2013년 경기 풍기 고속도로 운전소 블랙박스 영상에 예, 알아서 하시는군요. 하의를 벗은 남성이 차를 몰고 나타나서 여성 수납원이 정산하는 동안 음란 행위를 하고 그리고 쌩 갔대요. 네. 그러니까 바지를 벗은 상태로 바지를 벗었다는 얘기죠. 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에서 여직원이 정산을 하는 와중에 비읍을 했다는 거죠. 쌍디귿 쌍디귿.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네. 했다는 거죠. 이거 피처리 해주세요. 아내분이 드리십니다. 예, 그리고 2012년에는 북원주 요금소에 들어오는 차 한 대가 왼손으로 요금을 내고 오른손으로는 자기의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면서 수납원이 봐주기를 기다렸대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많대요. 이게 뭐 한두 한 1년에 막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수납원의 눈이 보이도록 야한 동영상을 재생시켜서 야동 틀어놓고 저기. 아 이런 운전자도 있고 못 본 척하면 이 가슴에 명찰 달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네. 아 그래서 명찰을 보면 이게 시선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때 이제 뭐야 야동 이름을 이렇게 딱 불러서 아 저기 누구누구 씨 이러 하면 안 보고 일만 하다가도 네? 이러면서 보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식으로 그쵸. 불러서 보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명함을 건네거나 손을 잡고 안아주는다는 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양반이라는 양반이다. 거지. 톨게이트 여성 수납원 10명 중 6명이 성희롱을 경험했다. 네. 그래서 도로공사는 작년 117개였던 고속도로 요금소 내 녹화장치를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렸대요. 그러나 성기를 드러내고 추태를 부리다가도 막상 녹화된 영상을 들이대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화장실이 급한데 왜 쭈물떡거려? 그러니까 화장실이 뭐야. 급한데 왜 서 있어? 보통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바지를 벗는 게 아니라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그곳을 움켜쥐죠. 그러니까 바지부터 벗어 왜? 왜 바지부터 벗어? 차 안에서 차에다 그냥 보실라 그랬나? 하여튼. 이거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저도 얼마 전 기사에서 봤었거든요. 네. 바바리맨이죠 신종. 그치 신종 바바리인 거지. 바바리맨인데 어떡하죠? 그 저기 녹화되고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굉장히 서비스에 대한 뭐 감독이나 감시 같은 게 심한가요? 그 감시가 심하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운전자들이 왜 이렇게 공손하지 못하냐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시비 거는 것도 있고 돈 던지는 경우도 있고 돈 던지는 경우 있죠. 하여튼 오히려 이제 도로공사에서 막 저기 한다기보다는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횡포 그치 부린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도 이제 나쁜 소비자들이 있는 거지. 아 굉장히 게다가 희롱까지 좁은 장소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뭐 그러신 분들 뭐 횡포 부리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 믿지만 아 진짜 혹시나 우연찮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 진짜 좀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하고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맙시다. 참. 맙시다. 이게 사실은 야 꺼내놓을 정도로 훌륭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나 초등학교 2학년이나 싸우면 이겨. 이거랑 뭐가 달라.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되게 별로세요. 되게 보여주신 분들 중에서도 되게 최저세요. 좀 빠지시거든요. 야, 그거는 너네 둘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좀 나는 여성들이 좀 이렇게 평균적인 솔게이트에서 일하시는 4, 50대 여성 3, 4, 50대 여성이 그런 말이 나올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그냥 딱 거기서 얼음 이럴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살짝 함축이 씩 가면은 뒤에 제가 작아! 이렇게 작아! 너무 작다! 얘까지 말아! 평균치를 너네들한테 두면 안 된다니까. 너네들은 그래도 멘탈 너네들은 길 가다가 저기 뭐야 바바리맨을 만나면 정말 그런 말 할 수 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면 정말 너네도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달... 아니면 씨가 달라. 막 그런 거 어떨까? 야, 그게 추성훈이 길 가다가 불량배 만나면 그냥 꺾으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 왜 모든 사람이 추성훈은 아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 이런 거 초보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작은 타고 있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발을 작은 씨가 타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캡사이신 스프레이 이런 거. 야, 너네 되게 성희롱적인 발언이야. 성희롱을 성희롱으로 상대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캡사이신 스프레이 같은 거 네. 이렇게 성희롱 방지로 이렇게 사주시면 그거 이렇게 저는 건넬 때 어이구 그러면서 칙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저기 하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녹화 장치가 돼 있다고
현수막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아.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 실제 고속도로 과속방지 아. 카메라도 짝퉁인 거 많거든 일부러. 그치 그치 그치. 그래도 사람들은 속도를 줄이잖아. 아니면 하나하나 다 카메라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가 하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실 처리 됐으니까. 아, 그쵸. 네,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수천억 원의 휴게소 임대료만 챙기고 범죄 예방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돌기튼의 성희롱 문제와 아, 함께 네, 그것도 같이 지적을 네. 했다고 해요.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5년간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범죄 상황,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절도 피해는 많겠지. 뛰내기들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거기 그치, 그치.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폭행 방화 사건까지 발생했다. 아니 뭔데 방화까지?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휴게소 범죄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나 대처 이게 사실 뭐 근처에 파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네. 아 그래서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를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았잖아. 어 그치. 그러면 뭔가 책임이나 대한... 예방에 그치, 그치. 그 예방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 이렇게 지적했대요. 그랬더니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제 반대 의견도 들어야죠. 휴게소 내에 발생하는 범죄나 방황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없다. 도로공사는 그렇긴 하겠다. 그 권한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휴게소에 왜냐하면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도로공사가 모든 휴게소에 CCTV를 설치해 확인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비상 연락망이나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연락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썩 아주 깔끔하진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경찰이나 연계를 좀 해가지고 그치. 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뭐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짜내야 되는데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매년 천억이 넘는 임대 수익만 챙기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건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잘 쓰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국토의 대동맥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라고. 국토의 대동맥이 고속도로면 국도는 뭐 모세혈관 정도 되나요? 아니, 모세혈관은 한 골목 지방도 지방도 또는 정맥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휴게소 보안과 상시 순찰조 배치 같은 노력 좀 해라. 아 그건 필요하네. 한편 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로 6천억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 쏠쏠하네. 아, 됐어. 그래봤자 전투기 다섯 대밖에 못 사. 다섯 대도 못 사. 아 그런가 하면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좀 진짜 살짝 긴장하고 네. 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5년간 234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2차 사고가 뭔지 아시죠? 한번 사고 난 다음에 그렇죠. 네. 고속도로잖아, 생생 달리잖아. 그러니까 수습되기 전에 사고, 또? 그렇지. 그리고 막 갓길에 고장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맞아. 그걸 와서 또 받는다든지 네. 뭐 이런. 자,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사고율 1위 고속도로는 화선 오산선으로 사고율 0.0854로 평균 고속도로 사고율 0.034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총 거리가 너무 짧아서 의미 부여가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는 순천 완주선에 이어서 3위인 88올림픽선이 사고율이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요거 지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2차 사고 같은 경우는 그 뭐에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갓길에 뭐 세워놓으면은 그 삼각대 세워놓은 것도 뭐 몇 미터 앞에 세워놓고 맞아.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시고 특히나 도로 위에서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멈췄거나 할 때 바로 내리시기에 앞서 그럼 진짜 큰일 나요. 네, 좀 이렇게 하여튼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워낙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진짜 졸리면 쉬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저는 요새 올해 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지 말라고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나? 고속도로에 졸음 예방 문구가 졸라 살벌해. 아 그래?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비장하네요. 굉장히 비장하다 되게. 졸음과 목숨을 맞바꾸시겠습니까? 막 이런 식이야. 약간 그 금년 문구랑 비슷하네요. 장난 아니야. 독해. 무섭다. 독해. 근데 근데 진짜 맞아. 맞아요, 진짜. 근데 맞는 말이지. 고속도로에서 졸면 답 없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운전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졸음 운전이라고 하면 눈을 감으면서 깜빡깜빡 꾸벅꾸벅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네.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 진짜 졸립잖아요. 고속도로든 도로든간에. 눈은 떠요. 의식적으로 눈을 열면 되니까. 근데 시야가 흐려져.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암정 비스무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나 아예 집중력, 그러니까 졸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는데 집중력이 완전 흐려지거나.
그냥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거 있잖아.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럴 때는 진짜 요새 그래도 고속도로에 그 알죠? 갓길 쉼터. 어, 네네. 그 졸음. 맞아, 맞아. 그 졸음 쉼터. 네. 그런 거 그 휴게소보다 훨씬 많거든요. 중간 중간에 빠져서 잠깐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졸음 깨는데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좋아요? 아, 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혼자 운전하다가 졸리면 차 안에서 진짜 다 먹거든요. 소리를 질러도 졸려. 그러니까 노래를 틀어놓고 졸라 크게 따라 부르든가 아니 막 으악 소리 지르든가 뭐 문을 별 진짜 속된 말로 별 지랄을 다해도 졸릴 땐 졸려. 그때 그냥 아이, 진짜 어렵다. 그때는 차를 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졸리면 진짜. 그래서 옆 사람이 얘기 말 걸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자면은 졸리니까 더. 근데 내가 말짱하면 난 자라고 하거든 그냥. 피곤하면 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졸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그러니까 네. 자라고 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보통 자기가 괜찮은지 아닌지 알아. 그러니까 얘를 좀 재워도 내가 괜찮은 상황이 있고 살살 신호 올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냥 쉬어야지. 요런 거, 아, 요런 또 쏠쏠한 정보가 있네요. 네. 요런 거 많이 하죠, 자동차 회사들이. 네. 쌍용차랑 한국GM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다고 22일 날 밝혔는데,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대상 차종은 대형 쌍용차를 제외한 쌍용차 판매 전차종으로, 이건 쌍용차에서 하는 거겠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코너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하행선은 25, 26일, 상행선은 27일, 28일에 한편 한국 GM은요 사장님 이름이 세르지오 호샤래요. 우리 세르지오 사장님이 있는 한국 GM에서는요 같은 기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한국 GM 차량을 대상으로 쉐보레 하고 GM 대우 차량 추석 연휴 고속도로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뭐 하는지는 따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특정 저기가 잘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스컬리, 나눔 비타민이 뭐가 착한 거죠? 가격이 절반 가격이라서 비타민 원산지를 모두 공개해서 그것도 아니면 비타민 함량이 좋아서 착한 건가요? 아니에요. 비타민 하나가 판매되면 하나를 기부하기 때문에 착한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거라고요. 착한 비타민 나눔 비타민 당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비타민 엔젤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로라가 해줄까? 네. 우선 고향 가는 길에 교대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거 중요하겠네. 요예 근데 좋죠. 이 특약이 제3자가 운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건데 운행 하루 전에 가입을 해야 되고 운전 시에 이제 교통사고 발생을 네. 하면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대요. 요거 그 무료 견인 서비스는 10km 이내에 네. 요것만 가능하다고 하고 사설 견인업체가 차량을 견인하면 과도한 견인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사설 견인업체가 과도한 그 견인비를 요구를 하면 영수증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를 하래요. 네. 그러면 뭔가 있나 보죠? 네. 네. 그런가 하면 네. 일부 은행 점포는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연대요. 그래요? 서울역 등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소재한 9개 은행, 신한, 우리, KB 하나, FC 부산 경남 제주 기업 농협. 근데 이거는 36개 영업점에서 입출금과 환전 해외송금 할 수 있대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연휴 중 귀중품을 무료로 금고에 보관해 준대요. 아, 이거 좋네요. 보관할 정도로 재력이 됐으면 좋겠다. 귀중품 보관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KB 하나 부산 경남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은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도 운영한다고 하고요. 오, 이거 재밌어. 네. 추석 연휴 중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은 연휴 첫날이 최고래. 이런가? 60%. 왜냐면 떠난 직후.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연휴 시작할 때 훔쳐야 연휴가 아름다워지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는 뭔가를 다 소비를 다 했을 거 아니야. 이미 돈을 다 쓴 상태니까. 쓰려고 이렇게 두둑히 모아 놓은 그 아니, 이 절도는 저기잖아. 빈집 털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뭐 하긴 그것도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도둑이 연휴를 본인의 연휴를 잘 보내려고. 그렇지. 그러네. 그렇잖아. 그 따뜻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뭐 아니면은 뭐 추석 때는 뭐 도둑도 쉬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시간대로는 자정에서 새벽 6시라고 하고. 아, 이런 거는 진짜 매년 추석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아시죠? 그 저기 뭐 TV 켜놓거나 뭐 이렇게 시간 예약 걸어놓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아예 불 켜놓고 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노상 켜져 있으면 오히려 저희 집 피었어요!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집안에 인기척이 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빈집 신고제 같은 거, 정기적인 순찰 서비스. 근데 경찰에 이걸 신고하면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빈집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 그것도 그래. 보안업체, 사설 보안업체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뭐 당연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추석 연휴 때 네.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아, 이번에 올라오세요? 네. 우리 아가를 데리고 올라오십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 가요? 아가랑 또 놀아야죠. 어? 어디 가지는 않고 저희는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좀 뭐라 그래야 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닐 예정이신가요? 뭐 일산이나 뭐 이렇게 뭐 파주나 뭐 이런데 이렇게 근교로 그냥 구경하기 좋은데, 돌아다니기 좋은데 이런데 종종 돌아다니는데 뭐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저는 서울에 있어요. 추석이나 서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사람 없어서. 아, 진짜 미지. 아, 맞아. 아, 진짜 좋아. 광화문이나 이런 거 막 2시나 이럴 때 텅 비어 있는 걸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4년 전쯤에 전직장 다닐 때 그 회사 선배랑 이제 둘둘 해가지고 어디 좀 놀러 갔다 오려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회사 앞에서 만났거든요. 네. 삼성동? 강남 상성동, 강남 일대 한복판이 진짜 너무 쾌적해. 대낮에. 텅 비어있지. 그런 기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추석은 또 날씨도 좋잖아요. 아, 그렇지. 가을.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아니, 하룻밤을 굉장히 재밌게 보내기 좋은. 이런 것도 방송 내보낼 거야? 아니지. 지금 정신이 나갔어, 나. 뭐 그런 날입니다. 아, 나도 하고 싶네. 그래서 너는 네 아, 아이와 함께 해. 밤새 뽀로로 봐. 밤엔 자. 그래? 그렇게. 저는 뭐 또 재롱 봐야죠. 불타는 연휴를 보내려고요. 홀짝 기자님은요? 아, 저는 인천에 그냥 짱 박혀 있을 거예요. 아, 그냥 쉬고 싶어요. 목도 너무 긴장돼 있고. 아, 그렇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여름 휴가를 여행으로 썼기 때문에 휴양을 하고 싶어요. 뭐 당연히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뭐 밥 먹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좀 한량처럼 지내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할 일도 좀 해놓고. 아,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좀. 아,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좋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술을 마시자는 첫 번째 연휴입니다. 아, 그렇네. 보통 연휴 때는요, 3, 4일 중에 이틀은 술 약속을 최소한 잡았기 때문에. 그치. 그 연휴 다음날, 술 마신 다음날 낮은 그냥 좀 쉬는 텀이었는데, 이번 연휴 때는 좀 하루를 꽉 차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숙취가 없으니까. 네. 연휴 첫날도 그렇게 처먹잖아. 그쵸. 연휴 첫날이나 그치. 연휴 시작 전날, 밤에. 그리고 연휴 첫날 새벽에 집에 들어가지. 맞아. 어릴 때 보면 사촌 오빠들이 항상 그랬어요. 그런 맞아, 생각이 맞아. 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나이를 먹고 느낀 건데 다 나이를 먹으니까 사촌들이나 나나 네. 추석 때 친척들을 만나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쩔어 있어 막. 아우 뒤지겠어 막 이러고 다. 정말 많은 소비가 일어날 추석이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한창 어딘가를 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계신 와중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걸 텐데요. 네. 부디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아, 네. 네. 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추석 때 고스럽지다 싸우지 마시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술 먹고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네. 네. 고스럽지다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요. 딱 따라야 됩니다. 속인주의 내지 속지주의를 따르세요. 아~ 속지주의를 따른다 하면 고스톱판이 벌어진 동네의 룰을 따르시고 그렇죠, 그렇죠. 속인주의를 따르시려면요 거기서 가장 연배나 한마디로 그, 구력이 높으신 구력은 안 돼 그냥 구력은 안 돼 그 어르신 집안의 가장 그 고스톱 멤버 중에 가장 높은 분의 애초에 그런 룰을 한번 확인하시고 따르시는 게 그런 거는 정화놓고 시작하는 게 좋죠. 네. 그렇지 않으면요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정말. 네. 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 명절날 그 시골이나 큰 집 가서 친척들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지 않을 무렵에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 아, 그럴까? 그냥 내가 애들 만나서 놀고 대학 친구들 만나 놀고
그게 더 좋고 그런 시기가 딱 있잖아. 그래도 중고등학교 언저리까지만 해도 그래도 맞아요. 아, 뭐 형들이랑 만나가지고 뭐하고 놀아지 뭐 그게 설렜는데 그러네. 네, 그 아, 성인 되고 나서는 그냥 아. 명절 때 아 이번 쉬는데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진하게 한잔 해야겠다. 아. 이런 게 더 설레는. 어 맞아. 고시점이야. 그게 생각나요. 어릴 때 왜 나는 사촌 언니 오빠들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설레서 막 가는데 그 언니 오빠들은 이미 그럴 나이가 되게 어, 맞아 어.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게 내 표정 어. 내가 보이는 거야. 어 되게 아, 상처받지 어, 그러면 그런 거에 상처받았다.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다. 그 사촌 형 언니 오빠들도 나이가 많지는 않고 학생이지만 나랑 노는 게 재미없는 거야. 아 맞아. 중고등학생들끼리 노는 재미가 있는데 맞아, 초등학교 맞아. 막 저학년이나 이런 놀아줘 막 이러면은 재미없죠. 그런 게 있죠. 아 정말 아련하네요. 아련하다 진짜. 네. 아 나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명절 음식 만드는 아, 스트레스에 그러네. 몇 년을 시달리다가 어 이제 제대했네, 제대해서 제대했어. 아 평생 할 뻔했는데 아, 다행히 제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죠 말뚝 박을 뻔했는데. 아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냥 의무 복무 기간만 어, 마치고 나왔죠. 나와 지금 아 이제 그냥 저희 집은 그냥 거의 안 해요. 네. 음식 안 하고 가끔 말하는 거 보면 평생 재입대 안 할 것처럼 하는데. 생일은 모르는 거다. 아 근데 궁금해요. 네. 언니는 뭐가 제일 싫었어요 하기? 어 하기 싫다기보다는 그게 제일 싫지. 하는 건 해. 하는 건 어차피 나도 먹을 거고 다 같이 먹을 거고 어차피 같이 하는 거고 하는데 제일 싫은 건 그거지. 맛이 있네 없네. 이번에 뭐가 잘 됐네 안 됐네. 그리고 그거 너무 싫어. 뭐까지 있었냐면 그쪽 식구들이 많아서 이제 동서지간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똑같은 재료로 했는데 이거는 누가 한 것 같고 이거는 누가 한 것 같네. 아 그런 말도 해? 이런 얘기 들어. 골라서 먹어. 진짜 싫다. 이름 써놓고 매직으로. 이럴 때 이렇게 말해주고 어. 싶어요. 똑같은 걸 처먹는데 누군 이런 말을 하고 누군 저런 말을 하네. 어, 진짜. 어머 진짜 그 얘기 찰떡 같다. 해줬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청취자 우리 분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그리고요 어, 마지막. 에. 마지막 하나 권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스럽시다 싸우지 마시는 거와 더불어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시죠. 네. 네. 만약에 본인이 제압할 수 있을 자신이 100% 있다 하셔도 되는데 괜히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른들이 아 물론 설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런 거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박수 쳐드려야 마땅한 일이고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시험 얘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아, 그리고 그 결혼 얘기도 하지 말고 네.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제발 소식은 기다립시다. 아 맞아 기다릴 줄 알아야 묻지 말고 기다립시다. 맞아, 맞아, 맞아. 네. 취업 안 하니? 언제 됐니? 뭐,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거 묻지 맙시다. 그게 참 이렇게 물어볼 게 없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맞아. 아, 맞아. 그런 거 말고 넌 요새 재밌는 일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자고요. 맞아. 네. 그거는 이제 궁금해. 우리 세대가 바꿔나가야죠. 어쩔 아, 수 없습니다. 맞아. 네. 저희가 아, 먼저 우리 성공합시다. 성공. 아 가서 그래 이런 거 어때? 어. 야 이런 거 재밌겠다. 어. 큰아버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어떻게 그때 그 아파트 그거는 아, 좀 올랐나요? 그럼 퇴직금 정산 받은 거 뭐 어떻게 잘 굴리고 계세요?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아, 제가 성공이다 성공.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공격 성공은 너무 무례하니까 같은 공격을 받으면 이 정도 제 거 제 거 대답 드리고 이 마이크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지. 나의 턴이다. 마이 턴. 아니면은 큰아버지의 애들을 물어봐. 근데 뭐 만약에 좀 되게 잘 나가 애들 질문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렇게 아플 만한 부분. 네. 그러시거나요. 네. 아니면 그냥 진짜 먼저 질문 드릴 때 큰아버지 요새 뭐 큰아버지가 됐던 뭐 삼촌이 됐던 뭐 아 요새 뭐 취미생활 뭐 아, 뭐 재밌어요? 뭐 영화 뭐 보셨어요? 그냥 이런 거 합니다. 왜 거기서 뭐가지 오랜만에 정책 뭐야 싸우고 막 아 뉴스 같이 보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27회에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 진짜 횟수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28회에 아름답게 인사. 28회. 되겠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는 잘 사요 말고 잘 쇠요. 잘 쇠요. 좋다. 아, 좋다. 애드립이 늘어가. 역시. 어, 진짜. 네. 달도 한 번씩 보시고. 네, 네. 네. 우리 그래요. 달 좀 봅시다. 아, 달도 아이, 보고. 다 같이 외칠까요? 네. 여러분 추석 잘 쇠요.